예, 반갑습니다. 부산대학교 김성준입니다. 다른 것보다도 제가 어제 날짜로 나온 자유일보에 제가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제목이 보수 진영의 부정선거 외면은 굴종이 아닌 부역이다. 요 얘기입니다. 근데 이 부정선거 외면이 부역이라고 하는 이 기사가 바로 그냥 인기기사 1위가 됐어요. 그만큼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의 이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. 그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지난 1950년에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6.25가 났고 낙동강 전선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이루고 자유통일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누가? 중공군이 침략을 해서 우리의 6.25 노래가 무찌르자 오랑캐입니다. 그런데 이 촛불 난동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자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해성처럼 나타나서 우리 모든 잠들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자유를 회복하는 딱 직전에 코로나라는 것이 발생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.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4.15 총선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은 지켰습니다. 이른바 낙동강 전선이 지켜진 것입니다, 여러분. 그런데 또 묘하게도 민경욱 의원이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.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, 여러분. 이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우리는 마침내 미국의 도움으로 아니면은 우리 전 국민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 보면 미친자의 운전대를 막을 수 없다. 저는 이것보다 더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. 보네퍼는 미친자이라지만 저는 미친자가 만취운전하는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해서, 보수파가 일치단결해서 부역자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자유를 쫓아낸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한문학자로서 과직 못한 게 낫습니다. 허물 있으면 붙일 거를 거리지 마라. 자유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,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본자리로 돌아오기 바랍니다. 강력하게 경고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